경북 구미국가산업 5단지에 600MW급 에너지 시설이 들어섭니다. 경북도와 구미시는 27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전력발전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, 국가전력기술총괄공기업인 한국전력기술과 함께 500MW급 천연가스 발전 및 100MW급 연료전지, 각종 주민편의시설 등 에너지센터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. 이 사업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국책사업으로 구미시는 분양률이 저조한 하이테크밸리네 에너지 다소비기업체 등 다양한 기업 유치효과와 함께 2단계 산단건설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하이테크밸리네 입주공장에 열원공급이 가능함에 따라 개별공장에서 열 생산 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고 주변에 세워질 대단위 아파트 지역에 열원 공급이 가능함에 따라 향후 입주민들에게도 에너지 사용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. 장세용 구미시장은 약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 사업을 통해 건설 기간 동안 총 15만 명 이상의 건설 일자리 창출, 이전 가족 약 천여 명 인구 유입, 식당 주유소 등 자영업 활력 증진, 관련 법령에 의한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.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한국서부발전은 금년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 사업 타당성 조사가 통과될 경우 주민 의견 수렴, 환경 영향 평가 등 추가 법적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. 천연가스 발전의 경우 석탄 발전 대비 초미세먼지 배출이 9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적을 뿐 아니라 한국서부발전이 추진 중인 에너지센터는 고효율 설비 채택 및 최신 환경 설비 적용으로 지역의 환경 개선 효과 또한 기대되고 있습니다. 아울러 구미시와 한국서부발전은 사업 계획이 확정되기 전 주민 설명회 등을 시행해 주민 의견이 충분히 사업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대기 배출 물질에 대해서 투명한 공개, 환경 영향 평가 실시 등으로 환경 부분에 대한 주민 우려를 함께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.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MOU를 체결하는 에너지센터가 촉매제가 돼 구미 5공단에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구미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경북도는 기업을 위한 도정을 펼쳐 우수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경북신문TV 이소미였습니다.